누구야? 너. 어떻게든 로건 꼭 살려. 사람 구슬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널 감방에서 꺼내준 이유야. 내가 화상 전문의도 아니고 이 상태는 가망 없어. 언제 숨이 멈출지 몰라. 약품도 필요하고 빨리 큰 병원을 옮겨야 돼. 일단 만나서 얘기해. 필요한 건 간호사를 통해 얘기해. 무슨 약이야? 외부에서 사용하는 약은 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든 살려내라며. 난 의사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명의로 드리는 줄 알아? 신도트라는 의사 노래할 생각 말고. 죽지 않게 목숨줄이나 붙들고 있어. 면허 박탈당한 의사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응? 대체 나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너 거기 숨어서 훔쳐보고 있지? 너 정체가 뭐야? 로건이랑 무슨 사이야? 알 거 없어.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성 환자가 걱정스러우면 거기는 열었어. 죽을 듯한 고통은 줄여줄 거야. 로건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알 거 없다니까! 로건이 살아있다는 건 그 누구한테도 비밀이야. 만약 그 비밀이 새어나가면 네 딸녀 목숨이 위험해질 거야. 뭐? 명심해. 네가 어디서 뭘 하든 내 손바닥 아니야. 그러니까 허튼 수작 부릴 생각도 하지 마. 깜빡에서 꺼내줬으면 내 발바닥이라도 핥아야지. 안 그래? 너 설마 주단태? 치료 마무리해. 간호사 오면 교대하고 가도록 해. 너 누구의 얼굴을 보이란 말이야, 이 개사지가! 너 주단태! 얼굴을 보이라고! 야! 네 딸내 생각하라니까! 주단태로 오해해. 그게 네가 원하는 바야. 진상 짓거리가 이 천태만상이라니까. 힘 있는 놈들한테 전이 갖다 바치느라 정신없고 하청업체에서 뜯어먹느라 정신없고. 저런 파렴치한 놈들이 판을 치니 윤희 씨 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썩어 빠진 것들은 모두 다 도려낼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도회건설 쪽 사업계획서 입수했어? 친환경 에코도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육대 환경이라 이거 만만치가 않겠어. 상대가 만만하면 게임이 재미없죠. 근데 신생 건설사가 자본금도 없이 이런 큰 판에 낀 게 영 이상해. 도회건설 쪽 로비스트 알아봤어요? 딱히 알려진 거는 없어. 겁나 예쁘대. 그리고 보디가드처럼 같이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 그... 제시카. 30대라지 아마. 술을 예술로 말고 과일 가지고 뭐 꽃 만들고 학 만들고 난리도 아니래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세서 남자들도 깨갱이래요. 제시카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나... 아니 놔! 아! 당신 도회건설이랑 무슨 관계야? 제시카! 나랑 처음 만났을 때도 이름이 제시카라고 뻥쳤잖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 남의 일은 신경 꺼. 도장만 찍으면 우리 남남이야. 아. 우리가 배신만 안 하면 주 회장 우리 안 건드려. 왜 자꾸 엇나가는 거야? 제니를 생각해. 즉신! 제니 학교 생각해서 주단태 개로 사냐? 나는 당신 같은 머저리가 아니라서 주단태 그 자식 하나도 안 무섭거든. 우리 제니까지
그 집 자식도 개로 살게 하고 싶어? 어쩌다가 진청 불주먹이 이 꼴이 됐어? 어? 마리아, 제니 엄마 제발. 당신이 불쌍한 윤희 호수에 유기한 거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오금이 저려. 계속 주단한테 감싸고 놀 거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니 곁에도 얼씬대지 말고. 제니랑 나랑 한 맘이니까. 안 돼, 여보. 아이고, 또 안 쳐! 강만이! 야, 지쳤대! 야! 뭐? 오늘? 그런 얘기 없었잖아. 몇 시 비행기래? 안 물어봤어요. 도착하면 뭐 연락하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이태리 무슨 학교인데? 네 아빠 가라 그랬대? 유학 가고 싶어 했으니까 잘 적응할 거예요. 차라리 아빠하고 떨어져 지내는 게 석경이한테도 나아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근데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엄마 회사 일로 좀 바빴어. 로나 아줌마 관련된 일 때문이죠. 아줌마 죽음 밝히는 거면 저도 도울게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 이제 대학생이에요. 어린애 아니에요. 로나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뭐라도 도움되고 싶어요. 석훈아. 네가 로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나 아줌마 죽음에 네 아빠가 연관돼 있어. 네? 정말이에요? 아니죠? 응? 로나도 언젠간 알게 될 거고 너도 로나도 크게 상처받게 될 거야. 자신을 해치려고 한 사람이 엄마를 죽음까지 몰고 갔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네 잘못은 아니지만 그만. 그만해요. 다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요. 내 잘못 맞아요. 아빠 말대로 아빠가 악마면 나 악마 새끼고 아빠가 뱀이면 난 뱀 새끼야. 악마 새끼 뱀 새끼 주제. 로나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주제도 모르고 염치 없이. 내가 개자식이네요. 아, 어디 가서 왔구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클라. 그게 얼마 만이죠?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나도 반가워요. 그 사이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은데요. 센터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저희 아트홀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기자들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움직이실까요? 그러죠. 잘 모셔요. 연별이는? 대기실에서 연습 중입니다. 기자회견 끝나는 대로 시간 맞춰서 무대 뒤로 데리고 와. 기자들 눈치채지 않게 조심하고. 센터장이신 천서진 선생님께서 다시 성악계로 복귀하신다는 소식이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 이 무대에서 실력을 가진 신의 성악가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떨리는군요. 정아트센터 창립 첫 공연으로 지휘자인 클라클리가 이끄는 빈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를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기자분들께서는 무대 앞 대기실에 준비한 다과를 즐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옮겨서 차 한잔 하실까? 그러시죠. 뭐지? 누가 허락도 없이. 계신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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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음식 준비를 하면 안 되죠. 내가 방금 엄청난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데 여기 상주 음악가인가요? 아니요. 저는 오디션을 볼 기회도 없었는데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거든요.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하이F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오디션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보석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내 귀를 믿는다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 이름이 뭐죠? 베로나라고 합니다. 입시 사립학과. 세계적인 클라크리한테 인정받았는데 심장이 어떠신가요? 저에게 오디션 기회를 주신 게 맞나요? 천서진 센터장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 클라크 부탁이니 어쩔 수가 없네요. 저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회를 주신 천서진 센터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센터장님 은혜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이렇게 한국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호텔은 마음에 드세요? 네. 혹시 불편하시거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청아 아트센터는 다녀오셨어요? 규모나 시설이 아주 훌륭하더군요. 아, 제 공연이 기대가 됩니다. 아, 거기서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났어요. 목소리 결이 아름답고 고음 스케일이 아주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 친구... 제가 아는 친구 같은데요? 그래요? 워낙 인상적인 친구라 제가 청아 오디션에 추천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 대해서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짓이야. 곱게 숨어있으라고 했더니 여긴 왜 또 찾아와? 그러게 내 전화는 왜 씹어? 너라면 받겠어? 허구한 날 또라이지만 골라서 하는데. 됐고 돈이 좀 필요해. 돈 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돈을 벌써 다 썼어. 몇 풀이나 줬다고 생색이야? 심술은 찾아가서 다 까발릴까? 오윤이 죽인 게 너라고? 아님 경찰서에 가서 다 불어버릴까?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몇 번을 말해. 그 일부러 밥도 못 먹게 해줄까? 죽이건 안 죽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심수련을 믿게 만들면 그만이지. 돈은 조비서 통해서 보낼 테니까 경고망동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있어. 제발 말 좀 들어.
내 몸에 손대지 마. 난 너 같은 녀석이 제일 밥맛이야. 난 죽었다 깨어나도 널 남자로 볼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관심 있으면 정신 차리고 깨끗이 포기해. 결국엔 당신이었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넌 어떻게 보라고?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당신 아들로 태어난 죄로 저주받은 피 다 뽑아버려야 끝내는 거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업소 VIP룸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게 오늘 발견돼서요. 저희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바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장식품 안에 숨겨져 있어서 전혀 몰랐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어? 이 사람은... 강신모 교육부 장관? 속보입니다. 강신모 교육부 장관이 강남 8학군에 있는 명문고를 천수직으로 이전시켜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국토부는 신도시 분양권 과열 사태를 빚고 있는 명문고 이전 비리에 대한 합동 감사를 시작하는 등 천수지구 재개발권에 대해서도 신중을 가할 것임을 누가 누구랑 사귄대? 어? 국토부는 이번 강 장관 사태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신도시 개발인 만큼 공정하고 비리 없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이게 뭔 소리야? 대체 어떤 자식이야? 누가 찔렀어? 배신하는 놈 내 손에 다 죽어? 아닙니다, 선. 저도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 주혜자. 이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명문고 유치 다 날아간 거야? 방금 시공사 선정 발표 났습니다. 어디로 결정났어? 당연히 우리 청하지. 그게 도예건설입니다. 뭐야? 이거 벌써 하청업체까지 알게 된 거야? 아니 모금도 토해나라고 그럴 텐데 나 어떡해! 은행 지점장이에요. 오늘이 대출금 1차 상환 날인데 사채업자들도 전부 안 모양입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들 천수까지 믿고 불법 대출까지 해줬는데 내가 잘리게 생겼어! 방금 필요 없고 내 돈부터 갚아. 여기다 쓸어버리기 전에! 여기 부도나기 전에! 감 나가는 물건부터 빨리 챙겨! 주회장이 먼저 날 보자고 할 줄은 몰랐네. 현금 융통 좀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좀 급해서요. 나도 들었어. 천수지구가 도예건설 쪽으로 넘어갔다지? 피라미 회사한테 아주 제대로 뒤통수 맞았네. 회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 얼마인지 꺼냈어. 감사합니다. 한 시간 안에 보내도록 하지. 이자 같은 건 필요 없어. 대신 담보는 있어야 돼. 상장 회사니 이게 귀찮아. 돈 천 원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거든. 응. 상관없습니다. 담보 뭘로 할 거야? 주 회장이 갖고 있다는 펜트하우스로 하지. 아, 뭐 형식적인 절차니까 신경 쓸 건 없어. 갚기만 하면 문제 될 거 없잖아. 응? 그렇게 하죠. 자, 그럼 난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지. 비서한테 차 달라고 해서 마시고 가. 아, 아닙니다. 저도 이만 가봐야 됩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긴 한가 보네. 내 돈 쓸 생각을 다 하고. 아, 내 돈이 아닌가. 제가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회장님.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도와줄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진천댁 부탁이면 난 뭐든 해. 했지. 오늘 밀어버릴 거라고. 아, 이 집도 없는 거지 새끼들. 이거 진짜 밀어버려. 신문관서 심회장한테 보고하지 마. 비밀로 해. 엄마! 준희야! 엄마! 엄마! 준희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오인하고 로건이 다 죽어버리니까 네 엄마가 괜히 내 탓하는 거야. 난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석훈이 너 날 미워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핏줄은 부인 못하겠는 거지. 그래서 이 아빠를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아빠가 좋아서 구해준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 죽이게 둘 수 없었을 뿐이에요. 더 솔직해져도 돼. 너도 태생적으로 네 엄마하고 맞지 않는 거야. 넌 내 자식이니까 심수령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그 여잔 나만큼 너도 추궁하고 있어. 널 볼 때마다 내가 떠오를 텐데 널 아들로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여자가? 자, 이제 너 자신을 속이는 짓은 그만하고 날 아빠로 인정해. 그럼 널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줄 수도 있어. 한 가지만 약속해요. 절대 엄마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그럼 저도 더는 아버지 밀어내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 살게요. 좋아. 약속하지. 아빠 밑으로 들어와. 서울대도 아닌 것 같대야. 휴학하고. 진쌤이 가지고 있던 약이에요. 은별이한테 주려던 것 같았어요. 무슨 약인지 알아봐 주실래요? 그럴게. 청아 오디션에 나가게 됐어요. 그랬어? 축하해. 잘 견디를 자신 있지? 어떻게든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요. 엄마 명예 찾으려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석훈아, 아직 학교 안 갔어? 저 학교 휴학 겠냈어요. 일 시작하면 바빠질 것 같아서요. 휴학? 휴학을 왜? 석훈아! 석훈이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빠 회사에 다니겠대. 일 배우겠다고. 네? 석훈이가요? 거기서 오지 마. 정신 차려. 너까지 왜 그래? 지금 아줌마 옆에 네가 있어줘야지.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어렸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뭐라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거든. 근데 나도 아빠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더라고. 남의 인생보단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갑자기 너 왜 그래? 어차피 우리 안 될 사이잖아.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헤어지자. 더는 못하겠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앞으로 너 봐도 아는 척 안 할 거고 너한테 무슨 일 생겨도 찾지 않을 거야. 서로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자. 너가 나 원망하든 미워하든 상관 안 해.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다. 그래. 그렇게 하자. 너가 원한다면. 근데 석훈아, 너 잘못 아니야. 우린 선택할 수 없잖아.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무거운 짐 내려놔도 돼. 미안해 로나야. 정말 미안해.
저 오인희 씨 유족인데요. 연락받고 왔어요. 저기 계신 형사분한테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윤희 씨 거 맞죠? 맞아요. 우리 엄마 시계.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아, 이분께서 절벽 공사 중에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차고 있던 시계인데 안 가져서 어떡해요? 시계에 녹음 기능이 있더라고요. 복원은 잘 됐습니다. 얘 뭐래니? 이태리? 이태리? 니들 뭐 하는 것들이야? 누가 날 이런 데로 데려왔어? 여기 책임자 데려와. 어디서 그지 같은 것들이 나의 납치라도 한 거야?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이게 혓바닥이 반토막이 났나? 어디서 반말 짓거리야? 내 맘에 손 대기 말마! 다 죽여버릴 거야! 오지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지마! 깨어나야 돼. 내가 당신 반드시 살릴 거야. 로건,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리면 손을 움직여봐요. 나 하윤철입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신신 대응하지 마요.